빠방 하이. 60년대 지금과는 다른 신기한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60년대 미제 사랑부터 너도 나도 들고 다녔던 공전의 히트 상품까지 살살 털어볼게요. 신기한 60년대 음식과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60년대에는 양키 물건 미만 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했죠. 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PX 물품입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이 물건들을 한국 시장에 웃돈을 받고 넘김으로써 큰 부수입을 올리곤 했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미제라면 사족을 못 썼거든요. 미제란 무조건 좋은 물건, 본 적 없는 뛰어난 품질로 지상 최고의 물건으로 통했습니다.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 부자가 아니더라도 미제 물건 한두 개쯤 사서 써보는 게 자랑이자 큰 즐거움이었고요. 여유 좀 있다는 가정에서는 여러가지 제품을 즐겨 사용했죠. 그 당시 익숙했던 상표는 하인즈 케첩, 리본표 마요네즈, 매코믹 후추통, MJB 커피, 주부들의 이템이었고요. 아이들은 추인껌, 초콜릿, 비스킷, 엘리빈, 볼표 파인애플 통조림에 열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허쉬 초콜릿과 원뿔 모양 키세스였다는. 아버지들은 단연 위스키와 양담배를 원했습니다. 특히 양담배는 나라가 나서서 단속할 만큼 많이 피웠는데요. 책상 서랍에 있던 양담배를 들켜서 쫓겨난 공무원도 있었고요. 양담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출연 정지를 당한 연예인도 있었죠. 이 물건들 다 어디서 구해오는 걸까요? 그 출처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양키 시장입니다. 한국전쟁 때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들, 먹고 살 길을 찾아 시장에 좌판을 버려놓고 미군 부대에서 빼돌린 물자들을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됩니다.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양키 시장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미제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양키 아줌마들이 들고 있던 광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양키 아줌마, 너무 많은 물건은 못 들고 다니고 대부분 주문 판매를 받았는데요. 단속반에게 적발되면 가진 물건을 다 뺏기고 경찰서에 끌려가 벌금까지 물어야 했거든요. 인기 품목은 단연 화장품이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 바셀린 크림, 레브론 샴푸, 콜드 크림 같은 미제 화장품은 모든 한국 여성들의 동경이었다는. 식품류는 낱개로 하나씩 팔았던 슬라이스 치즈와 바나나가 인기였고요. 스팸 같은 통조림은 어쩌다 한 번씩 큰맘 먹고 구매했죠. 부모님과 시내에 나온 아이들, 양키 아줌마만 보면 사달라고 떼를 쏟아서 애를 먹이는 게 일상이었다는데요. 불과 7만 명의 미군을 위해 들어온 PX 물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어 살았다는 게 새삼 신기하네요. 60년대에 장터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모여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은 주인공은 바로 약장수. 무허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화려한 말빨로 약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붙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단골 레퍼토리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한번 잡숴봐. 여기에 노래, 만담, 춤은 기본. 규모가 큰 패거리에서는 춘향전, 심청전 같은 단막극도 진행했죠. 충격적인 차적쇼도 동원합니다. 배 위에 올려놓은 돌을 쇠망치로 깨는 식의 묘기. 심지어 어떤 약장수는 나는 뱀의 입을 맞춰도 물리지 않는다며 독사와 키스하려다 혀를 물려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일어났다는.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다 싶으면 여기서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며 본론을 꺼냅니다. 이때 구경꾼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쓰는데요. 상품 소개가 끝나면 자동차가 자신의 배 위로 지나가는 묘기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식의 예고를 했죠. 물론 약을 다 팔고 나면 부랴부랴 자판을 걷고 퇴장하기 바빴다는. 약장수는 누구라도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착달라부터 거의 혼을 빼놨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세뇌가 되기 마련. 이렇게 사온 약을 드신 어르신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불렀습니다. 아파도 병원 한번 못 가보던 시대, 숨겨뒀던 쌈짓돈을 털어서라도 약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던 거죠. 물론 실제로 약효가 있었다는 속 시원한 말은 동네 어디서도 들려온 바가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검증도 되지 하는 야매약이 태반이었거든요. 놀라운 점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약장수를 관리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사법에 있던 매약 청매상, 병원과 약국이 충분하지 않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매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의료체계가 정비되면서 1968년 폐지된 제도이죠. 그러나 경찰이 공터에 자리 잡은 약장수를 쫓아낼 때면 수십 명의 노인들이 단체로 경찰서에 몰려가는 해프닝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얼굴도 잘 안 비추는 자식보다 눈앞에 재롱 떠는 약장수가 더 낫다는
하는 것. 네, 사실 어르신들은 약장수의 말빨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쯤은 표값 정도로 생각했던 건데요. 도시락까지 싸들고 매일 출근하는 노인들도 많았다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짠한 현실이었네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던 60년대 무방비로 비를 만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그 시절 버스 정류장의 흔한 풍경이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을 구제해준 아이템이 있습니다. 파란 비닐우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는 우산 장수들. 저마다 우산을 하나름씩 옆구리에 끼고 우산이요 우산을 외치면 금세 다 팔리곤 했죠. 이 파란 비닐우산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입니다 조선시대 우산 모양을 본뜬 대나무 살에 기름 먹인 한지 대신 비닐을 덮어 원가를 낮췄는데요. 이 우산 나오자마자 히트를 칩니다. 값싸고 가벼워 맘 편히 구매할 수 있었고요. 당시 한 일간지에서는 종이 우산이 비닐 우산으로 발전했다며 과학 발전의 산물이라고 극찬했죠. 하나 사서 펼쳐들면 후두둑 후두둑 유난히 크게 들렸던 빗소리로 기억되는 파란 비닐 우산. 특히 아이들은 맨발의 검정 고무신에 이 우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비료 포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을 보면 괜히 우쭐하기도 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닐우산을 평상시에 잘 보관해뒀다가 이듬해에 다시 썼습니다. 망가져도 그냥 버리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했는데요. 부러진 뱃살은 겨울철에 연을 만들거나 가지나 고추 모종에 지주대로 재탄생시켰고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의 회초리로도 딱 좋았죠. 전성기에는 한 해에 몇백만 개씩 팔렸던 파란 비닐우산.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 요청도 잇따랐을 정도였지만요.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30개나 됐던 초창기와 달리 야금야금 줄어들기 시작한 우산살. 70년대 후반엔 9개가 됐고요. 심지어 시판품의 70%는 폐품 우산을 고쳐서 만든 재생품이었죠. 점점 더 조잡해져가는 퀄리티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뒤집히거나 부러져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일이 다반사. 대나무로 만든 살대는 툭툭 떨어졌고 비닐은 또 너무 얇아서 건드리기만 해도 찢어졌죠. 일회용 우산 노릇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어느새 불량품의 대명사가 되는데요. 서울 시내에만 100여 곳에 이르던 파란 비닐 우산 생산 공장도 등장 20년 만인 80년대 무렵 10여 곳으로 줄어들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탁주, 청주, 소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우리나라 전통술. 쌀에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키면 밑에는 탁주가, 그 위 표면에는 투명하고 맑은 청주가, 이 청주를 다시 가열해 모으면 소주가 되는데요. 여기서 탁주는 즉석에서 막 걸은 술이라며 막걸리라 불렸습니다. 지금의 한국인의 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소주일지 몰라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막걸리가 대세였습니다. 부담 없는 도수와 달고 순한 맛, 가볍게 마시기 좋아 대중적으로 소비됐죠. 중요한 의례나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막걸리는 고무신과 함께 선거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뿌리던 대표적인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씩 돌리며 누구누구 좀 뽑아달라고 부탁하곤 했다고. 특히 농사철은 막걸리의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기계화가 되지 않아 손수 낫으로 벼베던 시절, 막걸리는 농번기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주였거든요. 주재료가 곡물인 막걸리, 청량음료의 역할을 하면서 속까지 든든해지는 게 액체밥이 따로 없었죠. 일하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농사꾼들 사이에서는 같은 품삯을 받더라도 새참으로 나오는 막걸리가 맛있는 집으로 일하러 간다고 할 정도였다는. 그러나 집에서 술을 빚던 것이 금지되었던 60년대, 몰래 술을 빚었다가 발각되면 술을 뺏기는 건 물론 많은 벌금을 물었는데요. 동네마다 하나쯤 있던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사와야 했습니다. 농산일, 새참, 제사, 마을잔치, 소상 또는 결혼 등 온갖 행사에 필요했던 막걸리. 매번 직접 가기는 번거로운 만큼 막걸리 배달이 발달했는데요. 배달부들은 막걸리 여러 통을 밧줄로 묶어 싣고 비포장 자갈길을 잘도 달렸고요. 각 마을에 도착하면 집집마다 콸콸콸 술독속을 채워주고 다음 집으로 바삐 떠났죠. 양조장마다 배달 자전거가 쉴 틈이 없었다고. 포천 막걸리가 유명해진 것도 60년대 즈음입니다. 군수품으로 막걸리가 납품되었던 시절, 주기적으로 군용 트럭이 탱크에 술을 싣고 영내 PX의 항아리에 담아주면 마치 주막처럼 군인들에게 막걸리를 팔았는데요. 고된 훈련 끝에 막걸리 한 사발, 꿀맛이 따로 없었죠. 특히 군부대가 많았던 포천은 전통적으로 물이 맑은 데다 좋은 쌀이 잘 자라서 막걸리를 빚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건데요. 그 술맛을 못 잊어서 사회에 나와 다시 찾게 된 술이 포천 막걸리라고 하네요. 막걸리, 예나 지금이나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이네요.
지역 축제가 있다면 개꼬동과 늘 함께 등장했던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뻔데기. 커다란 솥에 가득 담긴 뻔데기를 종이컵에 담아 이쑤시개와 함께 제공하는 게 국룰인데요. 활발해진 양잠 산업의 부산물인 뻔데기가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고기보다 식용으로 먹은 지 얼마 안 된 음식입니다. 의외가 고치를 만들면 통째로 삶아 고치를 풀어내 명주실을 얻고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삶은 뻔데기. 이 뻔데기를 처리할 방도를 찾다가 조리해서 먹게 된 게 시초이죠. 먹을거리가 궁했던 시절 최고의 간식거리였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미더덕처럼 폭 터지는 식감에 고소하고 담백한 맛. 말린 작은 새우를 씹는 것과 비슷한데요. 만들고 난 직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특히 누에고치의 씨를 뽑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뻔데기의 맛은 길거리에서 파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뭐? 일단 벌레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엄청 갈립니다. 보기만 해도 진저리를 치기도 하고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죠. 특히 외국인이라면 길거리 행상들이 솥에 뻔데기를 끓이는 것을 보고 벌레 스프라며 한사코 고개를 내줬는데요. 기괴한 세계 음식에 매번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우리나라의 뻔데기는 충격적인 식재료라고. 심지어 배고픈 시절을 보냈던 북한에서도 남한에선 뭐 이런 것까지 먹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뻔데기를 먹는 것 자체가 엄청 특이한 문화이거든요. 뻔데기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정도. 그것도 특이한 지역 음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먹는 건 우리나라뿐. 아마도 메뚜기를 잡아먹었던 기억 덕분에 좀 더 적응하기 쉬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접시에 수북히 쌓인 거대한 왕번데기를 즐겨 먹는 중국인들마저 우리나라의 번데기는 징그럽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크기가 작아 오히려 더 벌레 같은 비주얼이라고. 그러나 보기와 달리 번데기 자체는 무척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깨끗한 먹이를 공급받으며 스트레스가 최소화된 환경에서 자라나는 루에 씨를 얻기 위해 뜨거운 증기로 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살균 처리가 이루어지죠. 영양가도 최고입니다. 갖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적은 양만 먹어도 포만감까지 챙겨주고요. 단백질 식품군 중에선 값도 저렴하죠. 벌레가 미래의 식량이라는 타개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었네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60년대 문화들 돌아보니 더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60년대 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가리?